몰랐어, 여보. 내 옆에 나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.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, 여보? 일어났어, 여보. 당신 가요. 보기 싫어. 여보, 보기 싫다니까. 이모 좀 불러주고 당신은 가요. 보기 싫으니까 가버려요.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? 그러는 애비는 왜 벌써 일어났어? 아유, 새벽 공기가 차네요. 공기가 맑아서 머리도 맑아져. 이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, 어머니. 이내? 이내를 보면 어릴 때 저를 보는 것 같아요. 제 잘못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, 제가 욕심을 부려서 애미랑 박검사 떼어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하긴 생각하기 나름이지. 애미한테 몇 번이고 이날 우리가 거두자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자신이 생기질 않았어요. 그래, 사람인데 그게 당연하지. 그런데요, 어머니. 어머니 그렇게 하셨잖아요. 어머니께서도 낳지도 않은 절 키우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어머니께 제가 받은 사랑을 저도 이내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닐까. 간밤에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. 어머니, 저도 할 수 있을까요? 윤주 퇴원하는 대로 같이 여행이라도 떠날까 합니다. 박서방,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버렸고요. 저 사람 마음 다친 거 풀어줄 사람 저밖에 더 있겠습니까? 윤주도 좋다고 하던가? 아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. 윤주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애를 써봐야죠. 윤주 옆에 있을 겁니다. 자네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야?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.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. 생각해보니까 지난날 윤주한테 청혼한 건 저였어요. 그때 한 약속 지키려고요. 제 잘못이 커요. 그동안 윤주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. 퇴근길에 다시 들리겠네. 너 이모니 회사 일은?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해. 자넨 윤주나 신경 써. 당신 언제 일어난 거야?
동정 따윈 받고 싶지 않아. 여보. 가요. 이혼 서류 도장 찍어줄 거야. 나 박동혁 씨 동정심에 매달려서 구걸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. 마셔. 물 마시고 기운 내서 화를 내. 당신 목소리에 기운이 많이 떨어졌어. 내가 손 들었어요. 네? 두 사람한테 손 다 들었단 소리예요. 나이는 먹어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. 무슨 말씀이신지. 마음이 조급해서 욕심을 부렸어요. 한참 있다가 컴백하는 바람에 남의 눈 의식을 너무 많이 한 탓도 있고, 여기 있는 공장 나한텐 몸에 맞지 않는 옷인가 봐요. 나 서울 올라가서 내 샵 낼 거예요. 사장님. 윤주일도 그렇고 이젠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. 경영이고 디자인이고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. 진심이세요? 돈 모아둔 거 좀 있어요? 그건 왜? 가게 인수할 생각 있나 해서요. 승남 아빠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?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있긴 있었죠. 일방적으로 내가 짝사랑했었거든요. 아유, 아 그렇다고 떠날 건 또 뭐야? 여기 장사도 그럭저럭 되는 편이잖아. 귀찮아서요.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. 그리고 내가 날 못 믿겠어요. 여기 있으면 계속 욕심을 부릴 것 같아서. 욕심? 그래요, 욕심. 자, 아이고 이쁘게 됐네. 우리 이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야 될 텐데. 정말 강아지 키울 거예요? 아이 그럼. 이네가 원하는 거는 아저씨가 뭐든 다 해줄 거야. 신난다. 할머니 빨리 가요, 빨리요. 그래. 그래. 네. 아니, 가게를 쉬네. 아, 예, 저 서울에 좀 집을 구해야 할 것 같아서요. 같이 가는 거야? 예, 혼자 보는 것보다는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하긴 집이야 살림하는 사람이 보는 게 옳지. 이 얘기 좀 했으면 하는데. 예, 이네야, 잠깐만 좀 나가 있을래? 네, 할머니. 우리 안사둔 좋은 사람인 거 알죠? 참 힘들게 살아왔고 잘해줘요. 형님. 네. 명심하겠습니다. 그런데 두 사람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. 다녀왔습니다. 일찍 들어오는구나. 네,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좀 있어서요. 올케, 글쎄 엄마가. 엄마, 아빠. 보배야.